그 앨런 머스크가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호평을 했다며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뭐 일론 머스크 트위터 즐겨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이자 이제 CEO인데 18일에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라는 글을 올려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. 이 테슬라 투자자로 알려진 소여 메리트가 이제 미국 전기차 점유율 그래픽이 담긴 한 TV 방송 사진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올리면서 이제 머스크를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머스크가 확인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이거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1분기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9%입니다. 근데 이게 테슬라가 1위인데, 당연히 테슬라가 점유율이 75%인데, 이 테슬라에 이어서 2위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약간 라이징 전기차 스타들은 어디 있냐? 없습니다. 없고, 그 다음에 내연기관인 3위가 폭스바겐 4.6%였고, 그 다음이 포드가 4.5%로 그 뒤를 이었고, 그 다음에 뭐 전기차의 차세대 스타라고 이제 거론됐던 그런 기업들은 아예 순위권에도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, 이 머스크가 이를 보고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. 현대차가 1분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소매 판매량을 작년 대비해서 240% 이상 많이 올렸다고 해요, 판매량을.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. 그리고 현대차가 최근에 또 바이든,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 방한했을 때, 뭐 미국 조지아주에 55억 달러 투자해서 8,100명의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전기차, 그리고 배터리 생산시설 건립하겠다. 이러면서 이제 미국기가도 이제 공장을 현지에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행보를 잘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대차 좋지 않겠냐. 전기차 측면에서는 미국에서는, 일본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좋지 않겠냐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원래 전기차 하면 또 미국 시장에 리비안이나 로시드 같은 회사들이 네. 특히 뭐 작년, 재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. 실제 거기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?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그런데 뭐 리비안의 시총을 지금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리비안의 시총이 30조 원, 그 루시드가 35조 원인데 현대차가 36조 원입니다. 근데 이게 리비안과 루시드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60조 원, 70조 원 했던 거였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에 비해서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업체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 기준으로는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사실 뭐 몇백 대 팔리지도 않은 그런 차 종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사실 뭐 현대차가 좀 저평가되고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고 이들 기업이 고평가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머스크가 거의 너네들 파산할 수 있다. 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너네들이 결국 공동묘지에 있을 것이다.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리비안과 루시드가 이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받았던 것은 테슬라보다 뭐한번 충전했을 때더 멀리 갈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기술력을 인정받았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대량 생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대량 생산에 실패하면서 결국에는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회사 측면에서는 사실 뭐 이익이 난 상황도 아니고요.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